1600원. 네, 수현님 맞습니다. 역시 발키리님 잘하신다. 음악은 라이브 보시는 분들만, 영상 보시는 분들만. 차는 조용해요. 여기가 구이동이에요. 구이동. 금호동이 아니라 구이동. 구이이동. 시야 넓어졌죠. 렌즈 바꾸니까 확실히. 그리고 앞에 여기 이 부분에 초점도 조금 더 맞죠? 조금 낮았죠? 근데 노이즈는 낀다는 거. 요금제, 태블릿 요금제 따로 안 나오고요. 그냥 12,000원짜리 요금제 쓰시면 돼요. 태블릿 요금제라고 걔네들 이름은 없어요. 그냥 12,000원짜리 요금제 유심 가입하면 돼요. 한 6만원? 아니 6기가? 6기가 정도 되는 건데 한 달 12,000원. 그 6기가 다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1Mbps 속도로 그냥 무제한 쓸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바로바로 안 떨어지네. 이러면 나가는데 카메라가 렌즈가 바뀌니까 더 무거워져 가지고 카메라가 더 쳐져요 지금. 한번 자세 잡아주고 상태로 한번 두고. 이게 아직 그 위에 고정시키려고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1인치 보레드 주문해 놨는데 그 연결 지지대는 주문해 놓은 거는 왔는데 이제는 1인치 보레드 그게 안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오면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좀 덜 흔들릴 거예요. 카메라랑 휴대폰 연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 그냥 끼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USB-C 단자에다 카메라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나오잖아요. 이문동 128m.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동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2,900원. 이 동네는 외대로 가야지. 이 동네는 외대지. 와, 이거 콜이 바로바로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 소리 없네 보네. 손님 없는 날은 늦게 나온 날 망하는 건데. 일찍부터 나와서 쳐줘야지. 밤에 좀 콜 좀 받는데. 야, 콜 못 받네 이거. 어이, 콜이 안 들어와. 이거 망했다. 외대 버려. 야, 외대가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외대가. 야, 이거 콜 이렇게 안 주면 우버라도 켜야 되나? 어쩌자는 거야 이거. 볼륨 조금 키워볼까 마이크? 예? 석대를 가라고요? 석대? 아니 그냥 회기동 갈게요. 오늘 콜을 못 받는 분위기라 이거 우버라도 켜서 좀 이거 짬뽕으로 타든지. 콜 너무 안 주는데 여기쯤 오면 보통 콜 하나 주던데. 뭐 안 주면 뭐 쭉쭉 가지 뭐. 청량리까지 쭉쭉 가고. 뭐 진짜 일 없나 그래. 우버라도 켜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길빵이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오, 곰방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는 말 이것밖에 없어요. 아, 또 아는 말 있다. 와다시와 택시 드라이버 데스. 혼토니 드라이버 데스. 아, 석당님 노래 좋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듣기 좋은 노래로 선곡해서 다운받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니요, 손님은 못 듣죠. 이건 방송에서만 들려요. 차는 조용합니다. 왜냐면 노래를 바탕으로 아예 택시 안에서 틀어버리면 손님들이 이제 타가지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방송에 나가기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볼륨을 꺼버리거든요. 그러면 노래도 다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따로 틀어요. 방송용으로 노래 따로 틀고 그 이 마이크로 손님들 저랑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볼륨 따로 조절하고요. 그래서 손님 타면은 이 볼륨 마이크 볼륨을 제가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택시 안에서 떠드는 내용은 방송에서 안 나가고 노래만 나가죠. 그리고 제가 다시 떠들 때는 다시 마이크 볼륨 올리고요.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어우, 종암동에서 왔는데. 자, 종암동 가는 콜. 제기동에서. 네? 방송국이야? 아니요. 근처도 안 가봤어요. 아, 한두 번 가봤기는 했어요. 예전에. 시험 보러. 이분이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우, 회전교차에서 헷갈렸네. 어,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나? 어, 있네. 일로 나가자. 야, 오늘 콜이 진짜 없다. 동네에서 뭐 합니까 이거? 직진해서 나가면 대로변 고려대 쪽으로. 어, 홍문동. 야, 홍문동 괜찮은데? 거리 좀 나오겠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홍문동이야? 예. 네, 출발할게요. 예. 네, 자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17,100원. 생각보다 가깝네. 아니, 10km 넘을 줄 알았더니 9.8km인가? 9.6km인가? 생각보다 안 멀어. 네, 나그네님. 서대문 쪽으로 가야죠. 손님 없을 때는 무조건 중심갑 쪽으로 계속 이동해야 돼요. 외곽에서 놀면 죽어요. 천연동에서 월대동? 근데 천연동? 천연동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네. 천연동? 아무튼 전방에 있답니다. 1km. 천연동이 어디야 근데? 월계동이면 괜찮은데? 소리? 20km 가까이 나오지 않나? 한 15km 나오려나? 홍제동. 홍제동은 알겠는데 서대문 쪽. 서대문 쪽 독립문
여기가 지금 동대문이고요. 아, 서대문역이네. 아, 서대문역. 여기가 천연동이라고요? 네, 20은 아닐 것 같고요. 한 15km 예상해 봅니다. 천연 사이다. 사이다. 천연 안반수. 월계정이요?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마이크 일단 다시 켰고요. 형성님 2,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때려보도록 하죠. 아, 마이크부터 사야겠어요. 중고로 거래 매물 가끔씩 나오던데, 이전부터 눈여겨보던 마이크가 있었는데 중고 매물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안 팔리나 봐. 계속 나와 있더라고. 중랑역에서 상봉동 버리고 그냥 내려가 볼게요. 그냥 상봉동 하면 또 막 저기 어디야 막 저기 맨날 보내잖아. 별내 이런데. 슈퍼챗이 한 분 더 있어요?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오, 주식 단타하는 하이베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뭐 이제 못 봤네요. 어? 홍성님, 아유, 10,000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슨 슈퍼챗 연타 줄다리기 하시는 건지. 따다당 들어오시네요. 아, 짬뽕. 네, 감사합니다. 짬뽕 잘 먹을게요. 제가 짜장면, 짬뽕 뭐 먹으려 하면 항상 짬뽕이죠. 매운 걸 좋아해서 얼큰한 국물 맛 엄청 좋아하거든요. 동일로. 전 이게 택시하고 나서 동일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길 이름 몰랐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길은 그전에는 거의 다니지도 않던 길이라. 저기 노원구 쪽 갈 일 있으면 항상 동부간선 타고 가니까 이 길 이름이 동일로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압구정동? 에잇! 놓쳤다. 아니, 형성님, 택시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덕분에? 저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나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택시 아이 뭐 다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모든 게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좋죠. 온다 콜은 절대 잡을 수 없는 콜. 제 입장에선 항상 휙휙 지나간 콜이라서 진짜 외진 곳에 택시도 없고 그럴 때 빼고는 아니면 콜 엄청 쏟아지는 날 그럴 때 빼고는 온다 콜 못 잡아요. 그냥 뜨면서 사라져. 이제 12시 57분 아 제리만호님 7mm 이게 확실히 낫나요? 화각이도 좀 더 넓어져서 좀 더 보기에 개방감이 더 있어서 좀 더 나으려나? 시원시원하죠? 좀 넓어져서 조리개가 F4에서 시작이라 고정 조리개이긴 한데 그래서 그 전보다는 좀 화면에 노이즈가 낀다는 거 뭐 그래도 핸드폰보다는 양호하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 바디를 바꾸면 그 고 ISO에서도 노이즈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급 기종 카메라로 바디를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여유되면 투자해야죠. 저는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 1년 동안 계속 투자해서 나중에 바디만 상급 기종으로 바꾸면 뭐 노이즈 지금보다 훨씬 화질 깨끗해질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나온 지 8년? 9년? 완전 옛날 거라 ISO 올리면 노이즈가 엄청 깨. 야 이것도 이제 또 성수역 가서 하나 물어야죠. 어허? 건대입구 쪽보다는 좀 성수역 쪽으로 IT 유튜버 아 저 진짜 IT 유튜버도 관심 있는데 제가 아주 IT 쪽으로 전문적이진 못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알아요. 기본적인 것만. 근데 노원 떠도 괜찮죠. 내려와도 어딜 가든 뭐 콜만 떠서 다니면 상관없죠. 딱 노원 떴는데 노원 갔어. 근데 노원에서 또 막 하남 막 이런 거 뜨고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시내 뭐 어지간한데 지금 콜도 없는데 아니면 노원 가서 거기서 계속 빙바이 돌든지 노원, 창동, 상계, 중계하계 뭐 노원을 가는 게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콜을 계속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콜 없고 시내로 중심으로 들어와야 또 시 또 바, 어? 그 시의 그 외곽으로 빠지는 콜들 집에 가는 콜들 그런 거 잡아서 나와서 그럼 또 콜 없고 다시 또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고 뭐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네 어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입장에서는 계속 탈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외곽으로 가면은 계속 못 타니까 그러신 건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외곽을 가든 중심부에서 돌든 그렇다고 중심에서 중심으로 가는 콜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콜을 받냐 아니면 계속 죽고 있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뭐 콜 하나 타고 또 계속 죽고 또 콜 하나 타고 또 계속 죽고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요. 상도동 어? 어 잡았어. 이야 안내 시작. 뭐야 이거 직진이야 유턴이야. 좀 이쪽인데 정면인데?
저 앞인데 그러면? 아 카카오가 왜 뜨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문 다시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예. 출발할게요. 아직 우버는 자동 연동 안 되나 이제? 아직 안 되나? 어 방금 손님 채널 이름 물어보고 갔어. 어이구 안 되나 보네. 하는 거지. 끝났어. 그만 정리해. 아, 여기는 장승백역 근처인데 뭐 일로 가면 얼로 가는 거니? 아, 지금 방향 감각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아, 이제 내려가는 길이구나. 그렇죠. 의전하면 장승백이 오케이 오케이. 어? 콜 멈춤. 야 콜대기를 콜대기 달아놓을 거지 그럼. 있어. 잠시만요. 상도동으로 나가라고요? 상도동? 여기서 장승백에서 좌회전. 알겠습니다. 상도동. 전설님이 상도동으로 가래요. 상도동으로 갈게요. 상도동으로 해서 숭실대 입구역 그쪽으로 가면 될까요? 그럼 되겠지 뭐. 용산? 용산으로 가라고요? 뭐, 아니 뭐 어쩌라고요? 상도동 용산. 됐어봐. 용산 가려면 아 몰라. 숭실대 입구역을 한번 노려볼게요. 숭실대 입구. 또 우리 새내기 대학생들 오늘 월요일이라서 또 술 먹고 달리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대학생들 태우러 상도동을 거쳐 숭실대 쪽으로 가보죠 뭐. 제가 요즘 길을 안 보고 다녀가지고 콜만 보고 길을 잘 안 봐요. 소름돋는지도 몰랐네. 뭐 누군가 태우겠죠. 빈차 많은데. 오잉? 아니 쭈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우 그냥 사진이 확 눈에 확 띄네 그냥. 아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나? 용산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숭실대로 가보죠. 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숭실대에서 태운다 그랬으면 숭실대로 태워야지. 아니 쭈님 그 남자분 아니세요?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자 프로필 사진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속아가지고. 아, 여자분이시구나. 아니 뭐 닉네임에 그분도 계시잖아요. 오구라 유나님이신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여자분 사진 딱 올려놓으시고 그랬으니까 어? 여자분이세요? 물어 보면 다 남자분이시던데. 이야, 숭실대 콜이 떠야 되는데 안 뜨네. 아유, 학생들 오늘 술을 안 마셨나봐. 네? 주님 본인 사진이라고요? 오, 대박인데? 사진이 조그맣게 보여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 상태는 비주얼이 굉장히 어서오세요. 이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 제 채널에 그 구독자 시청자분들 96%가 남자분이시거든요. 여성분이 4%밖에 안 되는데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꽃대는 거예요. 제 채널에서. 아, 아까 용산으로 갔어야 되나 봐. 숭실대 조용하네. 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채널 라이브 채팅방 분위기를 또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쩐지 갑자기 꽃 향기가 나더라. 원래 이 채널은 이렇게 밤꽃 냉사만 진동하는 방인데 갑자기 꽃 향기가. 어, 새롭네 이거. 남성역 또 여기가 또 콜 뜬금포 스팟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살짝 죽쳐볼까요? 어? 운전면허가 없어요?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면허 있으면 되지 뭐. 여기서 이렇게 뜬금포가 딱 떠줘야 정상인데. 앞에 이 총신대 입구역, 이수역 여기까지 커버를 하면서 멀게는 사당역까지 커버를 하는 제 멋대로 혼자 정리하는 스팟입니다. 지난번에 어디야? 어, 여기다. 할매 순댓국집. 여기 할매 순댓국집 앞에 여기서 딱 대기. 아, 그만 움직여야지. 지금까지 빈 차로 계속 달렸는데 뭐 얼마까지. 음악? 음악 이거 다 처음 듣지 않나요? 저도 다 처음 듣는 노래들인데. 물론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노래들을 선곡해서 다 다운받아 가지고 계속 틀고 다니니까 이제 많이 들었지만 방송 처음 보시면 다 처음 듣는 노래일 거예요. 이야, 오늘 나만 콜이 없는 것 같아. 아, 서울 교수님 이거 음악은 항상 틀어놓고요. 이게 라이브에서만 나가는 음악이에요. 차 안은 조용해요. 차에서 트는 음악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만 나가는 음악 따로따로 틉니다. 아, 저는 오늘 그래도 포기했어요. 지금 매출은 포기했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콜이 잘 안 들어와서 야 오늘은 나가리구나. 오늘 저는 콜밖에 길렀다. 네, 제르마노님 손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주먹질은 못해요. 아파서. 근데 손가락 움직이는 건 정상이고요. 다만 이렇게 구부릴 때 이게 손이 약간 안쪽으로 구부러져요. 살짝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약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구부러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카메라 렌즈요? 카메라 렌즈는 아 카메라 바디를 어떻게 고정시켰냐고요? 서울킹님도 유튜브 하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걸 더 보여드리기가 뭐 아무튼
그, 요 밑에 거치대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그, 제 영상 더보기 보시면, 채널 더보기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 해당 영상, 어떻게 설치했는지, 해당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싸구려 카메라입니다. 나온 지 8년 된 거. 얘 막 흔들린다. 아무튼, 그래요. DSLR 카메라 맞죠? 예. 네. 마이크로포서드 카메라라고 센서가 반 사이즈 센서 쓰는 작은 카메라예요. 네, 제르마노님. 미러리스 카메라 맞고요. 형성님, 뭐 또 새삼스럽게. 잘생겼죠? 세븐님, 아유. 당연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럼 분위기 왜 이러지? 뭐 택시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더 많아졌어요.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저 시작할 때는 1년 전에는 좀 그래도 계시긴 계셨는데 한 열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훨씬. 라이브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는 거 신경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근데 확실히 덜 심심하긴 해요. 예전에 이렇게 콜 없을 때 맨날 이렇게 죽치고 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실시간 소통이라도 하니까 훨씬 낫죠. 바빠요 나름. 아 서울깨님 내부 기기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심심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또 내부 기기가 좀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요금도 나오고 뭐 콜 들어오는 것도 좀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보여야 재미가 있지. 참금만 나오게 하는 거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이런 장면. 이거는 그냥 좀 심심해요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은 이렇게 싸구려 캠이라서 왜곡도 심하고 화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 잘 안 띄우고요. 제일 좋은 화면은 그냥 이 화면이 제일 좋죠. 물론 풍경 보여주는 데는 이 화면이 제일 좋긴 하죠. 풍경만 보여주려면 나중에 이거 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이제 풍경만 또 보여드리고 싶을 때는 이 캠을 바꿔서 설치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그럴 여유는 안 되고. 여기 제르마노님 지금 여기 남성역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 남성역이고요. 순대국집 앞에요. 스위치는 이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 방송 장비가 따로 있고요. 그걸로 스위칭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화면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쓰시면 댓글 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거고 여기 왼쪽에 여기 밑에 요거 방송 화면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걸로 스위칭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찍힌 사람 얼굴들은 제대로 못 가리죠. 그래서 크게 나올 것 같다 싶으면 화면을 제가 이런 걸로 돌려요. 그냥 안 나오게. 이게 광각이야. 이게 초광각 카메라라서 렌즈가 사람 얼굴이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멀리 보이고.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근데 가까운 데서 만약에 보이겠다 그러면 화면을 바꿔버리죠. 어? 청담동 콜 떴다. 갑니다. 콜 떴다. 드디어. 아 손님 내려주고 한 30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또 청담동 가면 또 응?
콜이 있지. 청담동은 명석이 강남인데. 저분이 아니신가? 차 돌려요? 네. 저분 맞네. 안녕하세요. 네, 청담 초등학교 출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압구정. 압구정으로 손님한테 빠이요. 빠이빠이 한번 이래볼까요? 빠이빠이. 손님 왔을 때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 손이 타면 에이 what's up bro 이러면서 압구정도 조용. 어휴 대리기사님 두 분 빈택시 세대. 어? 송년 고등동? 하필이면 고등동? 어? 아까 대리기사님 있던데 이분인가? 어 이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고등동이야? 네. 출발할게요. 마무리 했고요. 27,000원이었나? 아 여기 동네가 좀 애매해. 여기는 뭐? 아 진짜. 여기만 딸랑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일단 모락역 방향으로 나갑시다. 나가면서 올라가야지. 여기 성남 고등동이에요. 딱 외딴 마을 같은 곳. 그래서 지금 성남 모란역 쪽으로 나가려고. 여기는 성남이긴 성남인데 흔히 생각하는 성남이 아니라 완전 외딴 곳. 그 왜 지역명에 등자 들어가면 동네가 좀 막 언덕길 막 산이거나 좀 외지거나 등자 들어가도 그렇고 곡자 들어가도 그렇고 또 곡자 들어가면 진짜 곡소리 나오죠. 아 내곡 타고 강남이야? 어 피자 조아님 어우 오랜만이네요. 내곡 타고 강남 아 그것도 좋지만 그냥 저는 모란 가서 그냥 송파로 올라갈게요. 강남 가봤자 진차들만 바글바글 할 것 같아가지고 석관동의 유명한 짬뽕집. 아, 아직 신길동도 못 갔어요. 신길동에 매운 짬뽕 먹으러 가야 봐야 되는데 근데 낮에만 하는 짬뽕집은 저는 별 의미가 없어서 밤에만 돌아다니거든. 낮에 일부러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 드디어 오그라 유나님
팬이세요. 눈에 확 띄는 아이디. 이 동네도 오늘은 조용할까나? 조용하네. 억삼동. 에잇. 어? 짬뽕집 문 닫았다. 와, 오늘은 서울택시 한 대도 없네. 다 자꾸 나갔나? 한 대도 없는 거 처음 보네. 새벽에. 주님, 짬뽕 혼자 먹으면 살쪄요. 2kg 짜라. 그냥 1분만 있다가 모란역 버리고 그냥 올라가야겠습니다. 네, 올라가면서 가락을 노려봐야죠. 프리젠트님, 저랑 같은 처지네요. 저도 이 시간에 가면 주차할 자리 없어요. 주차 못해. 빙빙 돌아. 한 5시 넘어서 가야 어쩌다가 한 자리 딱 보이지. 아, 진짜. 이 시간에 들어가면 진짜 없어요, 차. 아유, 얘는 언제,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코알라 한국에서도 팔걸요? 저 본 거 같은데. 한국에서 대당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팔아요. 근데 알리에서 사면 200원인가? 그래요, 아무튼. 저 두 개 샀는데 400원인가? 400원에. 그때 무료배송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샀어요. 이야, 아지님 고양시에서 구분다리역이요? 이야, 대박인데? 아, 아지님 퇴근하신다니까 저도 퇴근만 했네. 일도 없고. 퇴근하면 주차도 못할 텐데. 아, 마곡? 마곡에 이비가 짬뽕 24시간 해요? 거기도 저장해놔야겠다. 이비가 짬뽕도 막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이비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목정동에서도 콜이 안 뜨네. 아, 그러고 보니 나 오늘 시에콜을 한 번도 못 받았네. 성남 빼고요. 성남은 뭐 시외로 지지도 않고. 나 평점이 떨어졌나? 확인도 안 해봤네. 4.7 그대로네요. 평점이 안 올라서 콜을 안 주나 보다. 어? 위례에서 송파구 송이로? 송이로가 어디야? 아니, 제가 송파구 살지만 송이로는 어딘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300원. 고고. 아니, 중타를 노리고 왔는데 위례동이 뜨네. 이런. 마지막 할증 타임을 위례로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여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9,000원. 아, 여기는 위례. 그래도 먹자골목 상권인데. 이 시간에? 전하, 신께는 아직 14분의 할증 시간이 남아있사옵니다. 한 콜 주시라오. 여기서 죽대를 있어볼까? 지금 이제 택시도 없을 시간이겠다. 이제 뜨면 다 내꺼. 아우, 허리 아파. 아, 오늘 맞다, 오늘 썩은 간식 있다. 빵.
두유. 빵과 두유. 조그마한 빵이긴 한데 맛있게 먹을게요. 인공? 인공 떠야죠. 뜨면은 지금 갔다가 바로 쏘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위에서 인공관은 글쎄요, 없을 것 같아. 위에서 인공은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왜 이렇게 가까워졌지? 아, 얘가 좀 힘든들 하네. 두유 맛있네요. 역시. 아, 콩은 다 맛있어. 두부도 맛있고. 3시 50분. 10분 넘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짠. 오, 대리만원님. 비지. 비지 끝내주죠. 비지찌개. 아우, 거기 돼지고기 숭숭. 완전 맛있죠. 예술이지, 예술. 이건 뭐, 맨먹은 빠질 거 없네. 없어. 자, 간식도 먹었겠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니, 뭐, 사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콜이 안 울려서. 아니, 뭐, 콜이 울려야 일을 시작하지. 한 번 더. 팝콘. 팝콘 하나 남았어요. 우와. 또 맛있게 먹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살찌게 도와드리는 YCC 먹방 채널입니다. 특히 새벽에 먹으면서 괜히 배고프게 만들죠? 땡기죠? 살이 찌죠? 아지님? 먹는 것도 참 방정 맞죠? 꼴깍 떨면서.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영감님, 감사합니다, 영감님. 뿌잉뿌잉. 영감님, 과자 잘 사 먹을게요. 어? 앞에 카카오 부르고 있네. 야. 이 동네 빈택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앞에 블루가 떡. 아, 이러면 나가는데. 아, 여기 콜 뜨는 포인트인데. 여기 나는 살짝 꺼져서 먹자골목 안쪽으로 대회를 하면서 손님 없나 슥슥. 참, 이 카메라가 줌도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줌 슥. 야.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거. 이라님, 아지님 드세요. 일할 때 드셔야지. 저처럼 냠냠. 아, 4분 남았는데 콜이 안 떠. 저 지금 영업거리가 112km인데 112km. 아니, 다이 어? 뭐야? 나 못 봤는데. 뭔가가 떴었는데. 이쪽이 없으면 저기 중앙상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옆에 또 중앙상권이니까. 112km면 매출이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오, 다 선수들이야. 바삭해. 아재님 16, 전설님 17. 그 천원 단위로 계산해서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께 제가 그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3분간 찔러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확인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쏴드릴게요. 아지님은 16, 전설님은 17. 오케이. 아지님 16.5. 16.5 입찰하셨고요. 저 차 좀 세우고요. 여기 아파트 입구가 있는데. 여기 있다, 아파트 입구. 응? 삼평동 아래. 뭐야? 아파트 아니네. 자, 다시 정리. 아지님 16.5, 단무지님 19.8, 제르마노님 15.7, 서기사TV님 23, 댓글님 13, 정희님 15.1, 전설님 17.4, 영재님 15.9. 자, 그러면 지금 확인해봅니다. 아이고 재밌네. 확인해볼게요. 112kg구요 13번 태웠고 정답 189,400원. 189,000, 18.9. 누가 제일 맞아요? 어느 분이 1등이에요? 18.9. 누가 제일 근접했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안녕하세요. 네, 삼평동이요. 출발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무리했습니다. 와, 넥슨 또 처음 와보네. 광명을 가라네? 아, 저는 여기서 광명 갔다가 4시 25분, 5시 바로 퇴근해야겠네. 광명에서 계속 바로 쏘죠 뭐. 퇴근콜. 퇴근콜? 그냥 퇴근하죠 뭐, 광명에서. 광명 한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 땡기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5시다. 결국엔 독산역도 근처구나. 충전소로 가는 걸로. 몰라 몰라. 광명역? 못 가. 소아이스타라네? 광명역 갈 거 그랬나? 다시 바로 퇴근. 아, 이제 막 콜. 퇴근했어요. 퇴근하기 눌렀어요. 아, 퇴근하기란다. 콜 껐어요. 이제 광명 왔어요. 한도 소아이시 타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충전소 26km 25분 걸린대요. 세차하고 가스 넣고 집에 갔다고요? 벌써? 아니 나는 언제 가지? 저도 금방 가겠습니다. 뒤따라서 세차하고 가스 넣고 마무리해야죠. 네, 맞아요. 요즘 체력은 완전히 저지 체력이고 막 통통하게 쪄가지고
아 이번에 선상을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진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다리가 막 후들후들. 아니 제가 아무리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지만 다리 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진짜. 어때가 왜 이러지?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어우 꽉 찼네. 좀 일찍 왔나 보다. 어우 자리가 없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쉬시는 분들 잘 쉬셨으라고 생각 들고요. 자, 직장인분들, 자영업자, 주부님들, 학생분들 뭐 다 좋은 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153kg 153kg 샀고요. 15번, 23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할증 바로 전에 나와서 그나마 좀 객단가가 높았던데.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